갈아입으세요. 미국 본사에서 도영 씨 설계도보다 최준에게 점수를 더 줬어요. 좀 더 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최준의 손을 들어줬다고요. 속으론 좋으신가 봐. 백기 들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니까. 아직 끝난 건 아니란 말이지. 그러니까 옷 갈아입으라는 거 아니에요. 어떻게 됐는데? 어서 옷이나 갈아입어요. 어딜 가는 거야? 도영 씨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. 내가 따라가서 본사 결정 뒤집어 놔야 하니까. 환자보다 그냥 나오시면 어떡해요. 원장님한테 다 보고 드렸어요. 장 박사님 또 그 병 도졌다고요. 그랬더니 원장님도 이번에 못 참겠대요. 정말 어쩌라고 이러세요. 괜찮아요? 주사 맞으러 왔어요. 무슨 주사? 저 오늘 이쁘게 보일 일이 있거든요. 지금도 이뻐요. 정말 이뻐야 되거든요. 현주 씨, 당장 입원하세요. 내 말 들어요. 내가 의사라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현주 씨 같은 병 잘 알아요. 나 장석준인데 응급환자 있으니까 빈 병실 좀 알아봐줘요. 예뻐지는 주사는 없어요. 몰핀. 내일은 입원할 거예요. 알았어요. 지금도 이쁜데.